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돌나물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돌 근처, 돌담 위에 그런 데서 많이 자생을 합니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뜯어서 다듬다가 조그마한 줄기 하나라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데 던져만 놔도 다시 줄기를 뻗고 뿌리를 뻗으면서 자생을 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왕성한데요. 이런 돌나물을 우리 선조들은 나물로도 먹고 또 약용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흔히 이제 돈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돌나물 같은 경우에는 양명은 석지각 또는 수분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맛은 달고 담백하며 성질은 서늘한 약초입니다. 서늘하거나 찬 약초들이 대부분이 이제 몸에서 나는 열을 잡아주는 청열 작용이 돌나물에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속에 있는 독을 해독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제 그리고 또 특히 돌나물이 효능이 뛰어난 병이 간계통의 병에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간염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곳에 많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후종통 그리고 또 이제 뭐 뜨거운 불에 또는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에도 찧어서 붙이면은 통증도 줄어들고 새살도 빨리 차오르게 해서 화상을 빨리 치료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이제 주로 나물로 먹을 때는 이제 생으로 물김치를 담아 먹거나 또는 뭐 고추장이나 또는 된장이나 뭐 그런 가전 양념을 이용해서 생으로 무쳐 먹거나 또 비빔밥 같은 것도 비벼서 먹기도 하고요.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샐러드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돌나물에는 비타민C와 철분, 칼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도 좋은 먹거리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